양민기 씨가요, 알 차장님 오랜만이네요. 체육대회도 축구 같이 했었는데라고. 체육대회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완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얼마 전에 왔던 에디킴 씨가 알베르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베르토랑 같은 축구팀이라고. 맞아, 맞아. 똑같은 축구팀이에요. 에드캠은 자기가 불꽃 공격수라고 했는데 알베르토는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저는 수비수예요. 아, 수비예요? 장벽. 완전 거기 수비에서. 완전 장벽? 10년 전에 장벽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알베르토는 못 들는군요. 양민기 씨에게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양민기 씨에게는 캐스터디였을 때 보내드립니다. 양민기 씨. 양민기 씨가 기억하는 우리 알베르토는 정말 철벽 방어가 맞았는지 보내주시고. 자, 우리 아까 했던 얘기들 좀만 더 해볼게요. 네. 칼퇴근하면 항상 눈치를 봐야 된다. 요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회사마다 다 다른데. 아, 그래요? 이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같은 경우는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눈치 안 보고 갈퇴근하면 돼요. 더 친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틀이 말 저희 직접적으로 말하는 문화 있으니까. 그래요. 나 간다. 뭐 내일 봐. 이렇게 그냥 쿨하게 빠져나가면 되는데 쿨하게.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의외네요. 친하지 않은 상사가 있으면 상사분이 가실 때까지 보통 이제 거기 자리에 있는 거죠. 있어야 돼요. 이탈리아도 저는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아니군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영국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미국이랑 비슷해서 칼퇴근하고 눈치 안 보고 바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이랑 비슷해요. 약간 그냥 간단한 비즈니스 관계 아니고 같이 막 동료지만 그래도 좀 정도 있고 약간 위아래도 있고 그런 또 다른 관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눈치 볼 때 있어요. 하긴 약간 그 이탈리아 분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성격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데 국민성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이 오는 거 비정상이다. 요것도 사실 근무 시간 외에도 연락이 온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의외예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 그럼 뭐 퇴근하고 나서 그냥 연락이 없었는데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저희도 이제 저희 뭐 토크 그거 안 쓰고 네, 다른 메신저가 있겠죠? 다른 메신저 그거 쓰는데 네네네. 그거 생긴 후에 이제 그냥 산사분들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너 그거 됐냐? 막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전화로 하는 게 좀 신뢰고 오히려 전화로 하는 거 좀 신뢰인데 지금 그런 메신저들이 있어서 메신저는 그냥 자기 확인할 때 확인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산사분이 미안한데 나 좀 빨리 물어볼 게 있어서 괴롭게 시작하는 건데 결론 이해시키는 거예요. 결론. 그런데요. 자, 그리고 상사가 개인적으로 심부름을 시킬 때 확실하게 거절한다. 심지어 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아까랑. 대기업이면 확실히 그냥 거절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시키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않는데. 대기업에서 어차피 좀 비즈니스 분위기 강하기 때문에 네. 상사가 그런 심부름 그런 거 안 시키는데 네.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족적일 경우에는 거기서 일 많이 시키죠. 근데 저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더 많겠네요. 많이 시키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에요. 우린 몰랐는데. 그렇죠. 김경진 씨가 유럽은 출산휴가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계세요? 이거는 확실히 챙겨요. 출산 잘 챙겨요. 예, 출산 휴가는 보통 총 8개월인데 8개월인데 개천에 내거나 아니면 개이후에 쓰거나 아니면 반반. 예를 들어서 뭐 출산하기 두 달 전부터 쉬고 그다음에 6개월 쉬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아니면 출산 후에 8개월을 몰아서 쉬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기 6살 때까지 한 1년 정도 휴가 쓸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엄마랑 아빠 나눠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남자 여자가 둘 다 그렇죠, 출산 휴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 저희 다른 거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그냥 안 챙길 수도 있는데 네.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요. 그래요. 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눈치 안 보고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워내는 것도 국민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김경진 씨께는 문화상품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이탈리아에서 날 차장 직장생활의 팁 하나만 남겨주고 가신다면요?
제 생각에는 연애할 때 결론은 잘하려면 상대방 많이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일 다 참고 버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직장 생활 똑같아요. 아, 연애하듯이? 네. 그냥 상대방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참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요. 왜 그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 말인가 어디 나라 말인가 그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그렇죠.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직장에서도 취업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취업을 했으면 한쪽 눈 감고 그래 이해하고 네. 살아. 와, 우리 알베르토 이야기 참 차지고 좋네요. 네. 1619님이요. 사랑꾼 알차장님, 결혼기념일 어떻게 챙기세요? 하셨는데 결혼기념일 어떻게 챙기세요? 아, 저희 9월 3일인데 네. 보통 그때 휴가 내서 이탈리아 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로맨틱하네요. 여행 간 김에 그냥 이탈리아에서 보내요, 보통. 아, 그래요? 네. 부럽네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럼 꼬박꼬박 여행을 다니시겠어요? 집에 가야죠, 그래도. 그래요, 집이니까. 저한테 집인데, 그냥. 맞아요. 1619님께는 스파 이용권 하나 보내드리고요. 우리 알베르토 이제 보내드려야겠네요. 안녕, 고마웠어요. 요걸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Ciao, grazie mille. Grazie mille? Grazie mille. 아, 요게 과거형이군요. 고맙다. 예. 오. 아, mille 그거 아주 감사해요. 뭐. 아, 아주 정말 감사해요. 이런 그래요. 거. 그래요.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보길 바라면서 Ciao, grazie mille. 감사합니다. 안녕히 Ciao. 가세요. 네.